안녕하세요, 허스키입니다. 오늘은 패키지 효율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숫자와 계산이 매우 많이 나오므로 녹화하는 저도 지루할 정도니까요. 보시다가 힘드시면 중간중간에 설명에서 표시한 대로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슬 크래프트는 골드와 카드로 유닛과 룬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리고 금화와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카드나 룬 상자를 열거나 패키지를 사야 합니다. 패키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이벤트로 다양한 패키지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이 패키지들의 효율을 보석으로 환산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숫자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패키지 효율 순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즌 패스가 압도적이고요. 무려 1486%, 그러니까 15배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은 패키지의 내용을 보석으로 환산하고 패키지 구입 금액도 보석으로 환산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승급 패키지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레벨 30까지 올린다면 마법 상자도 꽤 효율이 좋네요. 자, 이제 왜 이런 효율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등급 비율과 보석 환산 값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카드 등급은 일반 카드를 기준으로 고급, 희귀, 전설이 몇 배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나머지 숫자들은 모두 보석 대비 카드, 금화 등이 몇 배의 비율을 가지는지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석 일반 카드는 보석 한 개는 일반 카드 0.357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값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지금 살펴보면 너무 지루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뒤쪽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타트 패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딱 한 번만 자세히 수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터 패키지는 10만 금화와 전설 카드 1개를 줍니다. 이걸 위에 있는 환산 값들을 사용해서 보석으로 변환해 보면 이렇게 10만 금화에 보석 금화 값을 곱하고 전설 카드는 1개, 일반 카드 4,000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거기에 보석 일반 카드 값을 곱하면 총 1679개의 보석과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살 때는 5,900원이 드는데 이걸 보석 현금과 곱해서 보석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519개가 됩니다. 따라서 스타트 패키지는 약 3배의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수식은 빼고 패키지를 살 때 현금 대비 몇 배가 되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패스를 살펴봅시다. 시즌 패스는 가장 효율이 좋은 패키지입니다. 룬, 금화, 보석, 카드를 전부 다 주죠. 이걸 다 보석으로 환산해보면 약 7,715개가 됩니다. 그런데 시즌 패스 구입 가격은 5,900원이고 이걸 효율을 계산해보면 약 15배가 됩니다. 구입 설명에는 1000%, 그러니까 10배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 15배가 되는군요. 다음으로는 전설 패키지를 보겠습니다. 전설 패키지는 1, 2, 3 단계로 나눠졌고 3단계까지 다 사면 보너스로 전설 카드를 줍니다. 패키지 자체 효율도 각각 2배에서 3배 정도로 나쁘지 않고 보너스 전설 카드까지 다 합치면 확실히 3배를 넘는 효율을 보여주네요. 승급 패키지도 살펴봅시다. 승급은 1대1 대결에서 승리해서 포인트를 모으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각 승급 때마다 패키지를 살 수 있고 지나쳐도 나중에 살 수 있죠. 승급 패키지는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우선 룬을 준다는 면에서 다른 패키지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즌 패스를 제외하면 룬은 승급 패키지에서만 주니까요.
승급 1에서 3 패키지는 3배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급 4에서 6 패키지도 3배에서 4배에 가까운 효율을 보여줍니다. 승급 패키지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효율이 점점 올라가네요. 승급 7에서 9 패키지는 모두 4배 이상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특히 승급 9 패키지는 거의 5배에 가까운 효율을 보여줍니다. 룬 상자는 정말 안 나오기 때문에 룬을 빨리 모으려면 승급 패키지를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마법 상자입니다. 마법 상자는 레벨이 있는데요. 마법 상자를 구매할수록 레벨이 점점 올라갑니다. 총 30레벨까지 올릴 수 있고 설명에 쓰여 있기로는 30레벨이 되면 2배 정도 더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봅시다. 우선 레벨 1부터 보겠습니다. 레벨 1 마법 상자는 효율이 마이너스네요. 즉, 그냥 다른 걸 사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레벨 1 상급, 최상급도 2배가 안 되는 효율을 보여줘서 그렇게 좋은 패키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벨을 30까지 올리게 되면 효율이 엄청 좋아집니다. 특히 상급과 최상급은 4배가 넘는 효율을 보여주네요. 앞으로 캐슬 크래프트가 어떤 과금 모델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올해 게임하면서 돈을 계속 쓰고 싶다면 마법 상자를 많이 사서 레벨을 올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모든 패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미뤄뒀던 계산 시간입니다. 이 뒷부분을 모두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저를 믿고 넘기셔도 되고요. 시간 날 때마다 궁금한 부분만 잘라서 확인하셔도 좋겠죠? 카드 등급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드 등급 비교의 목적은 등급이 높은 카드가 일반 카드에 비해서 몇 배의 가치를 가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수를 구할 때의 근거로 특가 카드의 금화를 비교해 봤습니다. 뱅가드 70장을 사는데 14,000 금화가 드니까 일반 카드 한 장은 200 금화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켄타우루스 세 장을 사는데 24만 금화가 드니까 희귀 카드 한 장당 8만 금화입니다. 따라서 희귀 카드 한 장은 일반 카드 400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설은 무려 4천 장이 들게 되겠네요. 이 카드 등급을 위쪽에 넣어두고 카드와 보석과의 관계를 분석해 봅시다. 릴레이 출석 지원품에 보면 7, 14, 21 완주 기념으로 할인 패키지를 줍니다. 여기서 전설 카드 7장을 사는데 50% 할인해서 보석 5,000개가 드니까 전설 카드 한 장당 보석 1,428개 정도의 가치가 있겠네요. 이걸 일반 카드로 환산해 보면 아까 구한 전설 카드 한 장당 보석 개수에 전설 카드와 일반 카드 배수를 곱해보면 0.357이 나옵니다. 즉, 일반 카드 한 장은 보석 0.357개의 가치가 있네요. 일반 카드는 좀 싸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다 저장해두고 금화도 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릴레이 출석 지원품의 완주 기념 할인을 보면 400만 금화를 사는데 50% 할인해서 5,000개의 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금화는 0.0025개의 보석 가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현금과 보석의 관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건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보석의 단위가 보석 한 줌, 더미, 주머니 등등 6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까요? 비교를 위해서 금화를 살펴봅시다. 금화도 금화 주머니, 바구니, 수레 세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방금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한 개의 금화는 0.0025개의 보석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값과 일치하는 것은 바로 금화 바구니입니다. 즉, 중간 값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보석 단위가 6개라 중간 값은 보석 주머니와 바구니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 바구니를 선택하겠습니다. 보석 2,200개를 사는데 현금 25,000원이 드니까 비율은 0.088입니다.
다음은 1대1 대결 승리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자들의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자는 은, 금, 거대, 신화, 신비 상자가 있습니다. 은 상자는 카드를 몇 장 안 주지만 신화 카드는 정말 많이 주죠. 거의 1000장 가까운 카드를 줍니다. 여기서 한 장 더 찬스는 일반, 고급, 희귀 각각 한 장씩 얻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은 상자는 일반 90%, 고급 0.96%, 희귀 40%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운이 정말 좋다면 일반, 고급, 희귀를 각각 한 장씩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하나 계산해 봅시다. 화면이 작아서 한 장 더 찬스는 미리 카드 등급 배수에다 확률을 곱해서 일반 카드 개수로 환산해 뒀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은상자 하나만 보죠. 은상자는 일반 카드 49장과 고급 카드 한 장을 줍니다. 이걸 카드 등급 배수를 사용해서 일반 카드 개수로 변환한 뒤에 보석 일반 카드 비율인 0.357을 곱하면 88.96개의 보석이 됩니다. 은상자를 바로 여는데 보석 18개가 드니까 보석으로 상자를 여는 건 매우 효율이 좋네요. 다음으로는 룬입니다. 일단 얻을 수 있는 곳이 룬 상자니까 같은 시간을 들여 열 수 있는 카드 상자의 가치와 비교하였습니다. 즉, 은 상자를 여는데 3시간이 걸리고 일반 룬 상자를 여는데 3시간이 걸리니까 둘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일반 룬은 보석 88.96개의 가치를 가지고 고급 룬은 보석 327개의 가치를 가집니다. 희귀 룬은 거대 신비 상자가 동일하게 12시간이 걸리므로 이 둘의 평균값을 사용했습니다. 전설 룬은 무려 12,000개 정도의 보석 가치가 있네요. 엄청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패키지 상자들입니다. 원정대, 숙련자, 정복자 상자가 있는데요. 이 상자들은 상점에서 직접 판매하지는 않지만 시즌 패스나 전설 패키지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패키지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원정대 상자입니다. 원정대 상자는 17장의 일반, 2장의 고급 카드를 주고 한 장 더 찬스가 있습니다. 이걸 더 환산하면 이런 계산식이 됩니다. 카드는 모두 일반 카드로 환산한 뒤에 보석 일반 카드 비율을 곱해주고 골드는 평균값을 사용해서 계산했습니다. 총 95개의 보석의 가치가 있네요. 다음은 숙련자 상자입니다. 다 설명하면 원정대 상자와 계산 방식이 동일해서 지루하니까 넘어가죠. 총 579개의 보석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복자 상자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총 2007개의 보석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느라 정말 힘들었네요. 혹시 계산 틀린 거 발견하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 틀렸으면 좋겠네요. 이걸 다 볼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